여기 선까지 부어줬어요. 이대로 한 8시간, 10시간 정도 놔두면 그릭 요거트 완성된대요. 기다렸다가 내일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. 저는 꾸덕하게 먹는 거 좋아해서 면포에다가 한번 걸러 주려고요. 완전 치즈처럼 꾸덕꾸덕해졌어요. 역시 유청 빼기 잘한 것 같아요. 진짜 꾸덕하다. 지금 먹을 요거트 볼은 완성했고요. 이 남은 그릭 요거트는 따로 통에다가 보관하려고요. 포장 너무 예쁘다. 이거는 컵받침인가 봐요. 이거 따로 주문하진 않았는데 같이 왔네요. 나 오늘 공부해 놨지? 난 내가
아몬드 밀크가 카페라떼 맛인데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.
이거 너무 맛있는데요? 이게 초코맛이라서 무난하게 맛있는 것 같고, 다음에는 다른 맛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.